권력을 갖고 싶어. 실질적인 힘, 파워, 권력, 지배. 내 말 들어? 그럼 듣고. 돈 가져와? 안 가져와. 권력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애기? 그렇게 애기처럼 순진하게 웃는다고 그 아기가 사라지면. 아가 왜 이거 안 빼? 엄마랑 똑같은 거라. 알았어. 근데 더울 거야. 우리 애기. 자, 우리 현정 아기는 왜 영혼의 빛깔 왜 찾고 싶어? 그냥 신청했는데. 그냥 신청했어? 왜 궁금한지도 모르겠고? 엄마 눈 봐. 이게 다르네. 저 아기는 별이 되고 싶고 환상적이고 약간 소녀 같고 유명한, 근데 이 아기는 그게 아니야. 이 속에 어떤 아기가 있을 것 같아? 네가 버린 아기. 응? 이렇게 아기처럼 순진하게 웃는다고 그 아기가 사라지나. 권력을 갖고 싶어. 실질적인 힘, 파워, 권력, 지배. 내 말 들어? 그럼 듣고. 돈 가져와? 안 가져와. 권력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애기? 그게 꼭 뭐 정치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실질적인 현실에서 보통 이런 젊은 아기들은 연예인이나 이렇게 예술가나 이런 꿈을 꾸는데 이 아기는 그게 아니야. 실질적 현실에서 지배력을 갖고 싶은 거야.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 아마. 그런 아기가 하나 있어. 너 그 아기 알아볼라. 알 것 같아. 너무 버렸어. 야망이 되게. 야망. 그렇지. 맞아. 야망. 근데 그 아기를 네가 그 아기를 떠올리면 어때? 야망 있는 너. 야망. 너의 야망. 좋은데 뭔가 안 될까 봐 두렵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 나 야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아가? 잘 못했어. 못했어. 왜? 너무 두려워. 들킬까 봐.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걔 올라올 때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엄청난 야망이 있어. 너 칙천무라고 알지? 중국에.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식들 딱 죽였던. 엄청난 그런 야망이 있어. 응? 네 조씨가 혹시 조조할 때 조씨 아니니? 조광조. 조광조 조씨야. 권력욕에 불타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수치당하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걔를 인정을 안 해줬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걔가 어디 있냐면 네 침대 밑에. 걔를 깔고 자고 있네. 침대 안 써. 어? 침대 안 써? 그럼 네 그 방바닥 그 밑에 깔고 잔다니까. 어쨌든 네가 깔고 자. 너 잠잘 때 잠자리 괜찮아? 아니요. 어릴 때부터 굴러다녔어. 굴러다니지. 밑에 걔가 깔려 있으니까 들썩들썩 계속. 어? 걔가 인정 안 해준다고. 왜 깔고 잘까? 아, 걔를 막 누르는구나. 걔를 네가 누르고 있어.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기를 쓰네.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권력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너를 인정해야 돼. 아가. 그래야 행복해. 그 아기를 인정하면. 두렵지만 야망이 있지. 야망을 꿈꿀 때 어떤 기분이야? 가슴이 뛰어. 뛰지. 엄마랑 같이 권력을 잡아볼까? 응? 응?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러고 싶지? 괜찮아. 아가 해도 돼. 얼마나 멋있는 건데. 권력을 잡으면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 돈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좋은 거야. 아가 나쁜 거 아니야. 응? 그래도 괜찮아. 야망을 가지렴 아가. 네 야망을 인정해도 괜찮아. 네 권력을 인정해도 괜찮아. 너 권력 가지면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뭔가 약자로 보호받으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뭔가 권력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네 아기를 쓰면서 약자로 인정받으면 돼.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네 아기, 그치? 근데 권력은 또 다른 너야.
네 약자는 악이지만 너의 강자는 권력, 야망이야. 응. 약자와 하나 돼서 살면서 약자도 인정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인정을 확 하는 게 아니야. 아기처럼만 살고 싶진 않잖아, 그렇지? 멋진 삶이란 뭐야? 강자와 약자가 절묘하게 조합이 돼야 돼. 그래서 네 남편이나 엄마 아빠한테는 아기를 쓰는 거지. 대통령이랄 때도 집에 오면 어때요? 엄마 이렇게 어리광 부려야 편안하게 그 다음날 딱 나가서 강자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약자를 쓰고 그 강자는 야망이나 권력욕이 있는 강자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못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가야. 빨리 일어나. 오, 일어나고 있어. 네 잠자리에서. 이게 그림자처럼 납작해졌어, 얘가. 하도 네가 눌렀더니.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뭔 줄 알아? 그 왜 궤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 보면 이게 그 뭐죠? 영국 신사가 쓰는 모자. 중절모인가?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마법 모자 같은 그런 모자. 그걸 딱 벗네. 네가? 오, 네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려나 보다. 일어났어. 오, 멋있는 걸 거기서 오, 조현정이가 나오는데 되게 세련된 커리어. 아, 되게 멋진 여자. 오, 그런 여자가 딱 걸어나와. 약간 매니시한 슈트 입고. 멋진걸 우리기. 너 그 여자 알지? 네가 그렇게 되고 싶었지? 아우, 멋있네. 딱 이렇게 여기 행커치프도 딱 꽂고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네. 세련되고 너무 멋져. 멋져 우리기. 남자 비서관도 딱 데리고 있고. 근데 좋다. 너 알고 있는데, 그치? 아가 좋아라. 아가 괜찮아. 인정해도 괜찮아. 엄마 인정해줄게. 버림받아서 얼마나 아팠어, 우리기. 응? 출세해라, 아가. 출세해도 괜찮아. 야망을 가져도 괜찮아. 네 야망을 위해서 다 써. 네 애기도 쓰고, 여자도 쓰고. 잔인성도 쓰고, 네 약함도 쓰고, 두려움도 쓰고, 다 써.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 꿈인데, 이게 환상인데. 다 해도 괜찮아. 엄마가 허락할게. 너 안 된다고 너 막 공격했었지? 어구 무서워라. 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허락할게. 우리 엄마가 허락할게. 엄마가 무조건 네 편 해줄게. 무조건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라. 너무 무섭구나, 그 아기가. 나한테 인정받으니까 지금 어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두렵지? 너무 두려워. 권력이 원래 두려운 거예요. 그 미움을 많이 받은, 살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네가 조광조의 조씨기 때문에 가능해. 미움받고도. 응? 언니랑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언니랑 싸움박질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언니랑도 권력 다툼을 벌써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집안은 딸들이 다 서열 다툼하고 있어, 막 싸우면서. 서열이야, 서열. 네가 절대로 언니한테 앉으려고 하는 게 그 권력력 있는 여자라 그래. 꺾지 않아요. 자, 네 속에 권력력의 빛깔은 어떨까? 애기의 빛깔은 알지? 솜사탕 빛깔. 하늘색. 우리 아가 담요의 색깔. 그게 아가고 너의 권력력의 색깔은 뭐냐면 네이비 스트라이프야. 양복에 왜 네이비에 스트라이프 있잖아. 그게 너의 색깔이야. 네이비와 흰색. 딱. 네이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운 색깔이야. 하얀색은 아주 큰 치유를 의미하거든. 네 스스로 너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야망이 들끓는 그런 곳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 색깔이 너야. 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때? 편안해졌어? 아가야,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니? 엄마가 인정해 줄게. 멋진 여자로. 너 그런 여자야. 우리 애기 출세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영채여, 이 아기를 출세하게 하소서. 이 아기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할 수 있어. 아까 너한테 힘이 있는데 네가 그 힘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응? 자, 야망. 출세해서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CEO나 그런 커리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CEO나 커리어 공무원. 자, 생각나는 사람 없어? 지금은 누구라고 생각나지는 않는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멋지고, 그렇지? 남성 못지않은 파워가 있고 싶고, 그렇지? 그러고 싶지 우리에게. 엄마가 허락한다 아가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미움 받을까봐 두려운 아가야.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미움 좀 받으면 어때? 아가, 두려워 마 와라 하고 하는 거야. 안 하면 너는 죽을 때 분명히 후회해. 그냥 시집가서 그렇게 한 남자의 부인으로 살 여자가 아니야. 그럼 너는 못 참아요. 알아듣지? 해보자잉 우리기? 하고 예쁘지. 자, 이제 그 그림자가 처음에 이렇게 납작해졌던 애가 일어나서 모자 벗더니 지금은 좀 빵빵해졌어. 빵빵해져서 이제 좀 슈트를 입고 있어요 우리기. 자, 이제 잠자리가 들사나올 거다 이제 내가. 잠자리 사놓으면 걔가 올라온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리고 네가 그 네 꿈을 구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집에 가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CEO들 많이 있지? 찾아서 그 중에 네가 제일 닮고 싶은 여자를 하나 선정해. 알아들어? 그럼 마음으로 그걸 너라고 딱 받아들이면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나? 우리 애기? 그리고 엄마한테도 얘기해줘.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마음을 한번 형상화를 딱 해주면 훨씬 낫지. 아니야? 자, 우리 애기 꿈이 엄마 꿈이고 엄마 꿈이 우리 애기 꿈이고. 아기 잘하. 영채님이 지켜주면 다 할 수 있지? 우리 애기 왜 울어? 모르겠어? 인정받아서. 네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받고 이런 적이 없었지? 그래서 외로웠던 거야. 네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해받고 싶었어. 그 아기가 너무 무서워서 나도 인정을 못하겠는데 이 권력을. 누가 좀 인정을 해줬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줬으면 막 이랬다. 혜라 엄마가 해줬어. 너무 행복해. 이쁜 아가야. 야망 있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쁜 아가야. 너는 소녀 같기도 하고 아기 같기도 하고 야망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아가란다. 엄마한테. 여기 엄마 만나서 좋지? 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엄마 사랑하고 세상 모든 거 다 갖다 줄게. 아가, 그 권력을 갖고 싶은 아기가 엄마한테 다 해주고 싶어서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게 이쁜 마음이기 때문에 꿈은 다 그렇게 시작된 건다. 엄마가 약하고 돈 없고 이런 엄마 볼 때마다 속상했지 우리도?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다 주고 싶었어. 엄마가 힘없어서 당할 때 지켜주고 싶고, 그치? 돈 없을 때 돈 주고 싶었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네 꿈을 꾸게 한 거야. 권력도 갖고 싶고 멋있는 여자 되고 싶고. 네 이쁜 마음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아이고 좋아라. 엄마 너무 행복해. 다 받았어. 아이고 좋아라 우리. 아구 행복해라. 마음이 어떠세요? 후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막 꿈꿨던 거 같은 거 세상에 알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꿈을 여기만 가지고 있으면 잘 실현이 안 돼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딱 알려야 돼. 나팔을 막 불어.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 꿈이 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노력하고 자기 노력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갖다 줘 본래가. 네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여러분 본래한테 엄마한테 엄마 나 뭐 갖고 싶어요 해야 엄마가 그걸 사다 주든 뭘 어떻게 하든 돈을 주든 하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유 아니에요 이러면은 본래도 똑같아. 영채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어? 그 꿈이 근데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치? 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그걸 참고 어,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잘했어 잘했어.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사랑해.